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금천구 지체장애인쉼터가 개소 1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공간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희망찬 모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신체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북돋우고 장애 유형에 맞춰 특화된 공간으로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도심 한복판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가 자리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금천구 지체장애인 쉼터입니다. 지난 22일 금천구 지체장애인 쉼터에서 개소 1주년 기념을 축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저희 금천구 쉼터가 정말로 잘 운영되고 있고 또 많이 또 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 회원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운영되는 그 모범적인 사례 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회장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기념식은 웃음치료 강의와 아코디언, 오카리나 연주로 시작했습니다. 경과보고와 영상 시청으로 쉼터 1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지체장애인 쉼터가 지체장애인들이 굉장히 말 그대로 쉼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오시고 또 이 같은 건물, 같은 지역사회에서 모든 분들이 오셔서 커피도 나누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짜 마음 편한 공간 또 진짜 이 어떻게 뭐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간, 그럼으로써 장애인의 인식 전환을 통하여 통합하고 포옹하는 한 지역의 사랑방 역할하는 곳으로 거듭났다. 쉼터 옥상에는 지역 주민과 쉼터 이용자들이 함께 가꾸는 텃밭이 마련돼 있습니다. 장애 유형에 맞춰 특화된 공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며 편안한 휴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